박 교수님도 여기 오셔서 그냥 파워포인트만 갖고 오셨어요. 오셔서 여기서 그대로 녹화를 하신 거예요, 발표를.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어제 박 교수님 하신 거가 여기 아마 저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저 바빠서 아직 못 보내드렸는데 이 장비를 한 번도 운영하시지 않고 오셔서 PPT만 거예요. 올리시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 그럼 뭐가 되죠? 대입 문제, 사교육, 미스트롯 해가지고 또 미스터트롯 하는데 전국에 수만 명이 문집을 해가지고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마지막 탑5 뭐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 과정에 왔던 사람들하고 조명으로 이 탑5 사람들이 본 돈을 나눠 먹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다 가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냥 그 과정에. 그러면 실력이 있으면 또 다 성공하냐? 아니에요. 제가 성공. 정말로 이 강의를 혼자서 몰입해서 하신 거예요. 아무 작동자 없이. 그렇죠. 혼자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 학회할 때도 그냥 선생님들 오시기면 하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서 여기 가서 설마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눈이 저쪽으로 가게. 그럼 이게 저절로 커졌잖아요. 그 다음 장. 그 요거는 이제 로지텍 스탠다드니까 자이로 포인터 이거로만 하시면은 다 강의가 되는 거죠. 저는 저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면 또 교실에서는 프로젝트 스크린에 저걸 쏘면 그렇죠. 충분히 그 파워포인트 강의보다 몰입된 수업이 된다. 그렇죠. 하는 게 지금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걸 이제 자동 작동 방식 포인터와 제스처 인식으로 가자. 선생님 눈 방향과 이 학생 이렇게 한번 하는 거로 가자. 그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자세와 목소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어디를 봐야 되는 걸. 그거를 우리 장비에다 넣어놓으면 자동 강의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온라인 교실. 여기는 이쪽이 줌으로 쭉 들어오니까 여기가 비대면 교실. 이건 대면 교실. 똑같은 게 스마트폰에 나가고 똑같은 게 프로젝트에 나가니까 저는 그 하이브리드 교실로 정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 교수님한테 매일 찾아가서 조 교수님 이거 좀 잘 교육공학회에서 저 메시지 하라고 해서 만난 지가 6개월밖에 안 돼요. 몇 달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학회 만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처음 학회를 여기서 하신 것도 조 교수님이 오셔서 한 번 딱 보고 여기서 해보면 어떠겠어 한 거예요. 그때 우리 개장도 안 했어요. 여기 인테리어 개소식도 안 할 때 했어요. 약간 부족하지만 그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드리고 우리가 좀 잘 교육학회나 전 세계에 지금 무지 관심들이 많아 하니까 이걸 가자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박 교수님 모시고 온 거예요. 학회장님 박 교수님하고 하나 의견은 네. 그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거를 스마트 클래스가 아니라 이건 스마트 레슨으로 가야 돼요. 그냥 스마트 네. 수업으로 가야 글로벌이 돼. 아니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스마트 클래스나 스마트 교실이나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위키피디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전시회 가면 삼성 스마트 클래스, 뭐 구글 전부 스마트 클래스에 붙어있는 게 도대체 스마트 클래스 정의가 뭐냐고 치니까 내가 오너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칠해요. 완전 MT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원격기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 아까 그 화상회 하실 때에 95년도, 4년도에 블룸버그 100개 지역 화상회의를 우리 걸로 했어요. 우리 엔코더로. 그 엠패게이터를 써가지고 트랜스미션에서 딜레이 타임 잡게 해서 블룸버그가 방송한 게 다 우리 거예요. 여기 지금 동아방송, 동아일보 그 옥상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 엔코더가. 거기 블룸버그 사무실 거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할, 이제 하면서 지금 이제 방송하면서 엔코딩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와서 이건 5분이면은 사용할 수 있다. 선생님들은 할 필요 없어요. 박 교수님처럼 오셔서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단지 이걸 좀 아름답게 스튜디오 바꾸고 이런 건 한 3, 40분만 배우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스튜디오 변경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것이 KBS에서 나가는 방송급의 퀄리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학생들은 SBS, KBS를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화질을 만들어내는 방송으로 선생님들 교실이나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게 가능성이 있다. 뭐 예산 그런 건 나중에 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한 특허가 이제 교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쁜 교실을. 그 다음에 전자칠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가상 전자칠판. 이게 애니메이션 선생님이 커지면 이게 작아지고. 저게 작아지면 선생님이 커지고
중요한 건 선생님이 커져야 되잖아요. 항상 선생님 뭐 공부야 이제 책 보고 좀 하지만 선생님의 그 모티베이션이나 이게 있으니까 얘는 일단 저 그 파워포인트로 안 가면 선생님으로 가게 해놓은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죠. 언제나 선생님 시간. 한글 이런 것도 다 돼요. 워드 되고 엑셀 다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이 카메라가 여러 개잖아. 하나지만은 이렇게 보일 때 저렇게 보일 때 이걸 가상 카메라로 이 가상 교실에 선생님과 칠판 넣은 다음에 가상 카메라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VR 카메라 특허. 그다음 요걸 자동으로 선생님 어디 하냐에 따라 자동으로 변해서 얘가 움직이면서 가자. 그렇게 해서 저걸 만들어서 교실에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해보자. 그럼 선생님이 이 스튜디오에 교탁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수업한 것이 나오고 줌으로 켜주면 우리 한 장면 다 이제 켜주는 거죠. 줌 아이스튜디오 이렇게 나가고 이 두 개는 앞에 모니터 달아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교실에 수업하는 학생들이 같은 그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IT, 스탠포드, 버클리 5개 대학 공동 수업을 2015년도에 시도한 거예요. 제가 버클리 갔으니까 친구 아직도 교수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타이완, 저 한양대 다섯 군데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사정이 있어 못했는데 어쨌든 그것 지금 이제 때가 더 쉬워진 거죠. 그때 스카이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원격 수업이라는 정의가 지금은 실시간자가 빠져 있었잖아요. 녹화해서 보내면 저쪽에 수업하는 거 원격 스튜디오라고 했는데 제가 정의를 내린 건데 예. 교육부에서 내보낸 게 거기에 실시간도 포함돼 있어요. 네. 원래. 그래서 저는 이제 실시간 원격 수업의 정의를 네. 이쪽 수업에 듣는 학생과 네. 이쪽 수업에 듣는 학생들이 질적 저하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교실에 안 와도 된다. 갔다. 이제 그런 개념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1800년대 칠판이 나왔다 그러고 90년대 프로젝터, 2010년에 스마트폰, 2020년에 줌 웹엑스, 멀티 다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아이스튜디오를 이제 완전히 시리즈로 다 이제 버전별로 저가부터 고가까지 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교실로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가능하다. 뭐 이건 그냥 저희 한 얘기고 이거 교육학계 좀 보셔야 될 건데 저는 이제 이걸로 그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것이 정말 문제냐, 질적 저하가 있냐. 저는 꼭 그런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대면 수업에서 하는 장점도 많이 있으니까 대면해야죠. 하지만 강의로만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플립 러닝 개념으로 트랜스폼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넣은 거고 이게 이런 교실이 앞으로 되게 되면 이 원격 교실을 여러 군데 MIT 수업을 한국의 여러 대학이 카이스트에서 하는 거를 다른 대학이 스마트폰도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폼 이거 저 엄 회장님 있잖아요. HRD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디지털 트랜스폼에 엄준아 엄준아 회장 HRD 협회장님 그분도 이거 장비 이제 설치해서 거기 학회를 이걸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청중 같은 이제 이런 컨퍼런스에도 저는 이게 실제 이런 방송사에 무지 많이 쓰던 장비니까 그렇죠. 방송국에 하면 스튜디오, 카메라들, 이 프로덕션 스위처, TD, PD, 아나운서 이거 다 한 대에 넣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장비를 최초로 선생님용 방송국으로 만든 거니까 이걸 강의 장치로 가자. 그러니까 저희 특허가 주로 강의 장치 특허예요. 그렇군요. 아니 저거는 저 TV조선에서는 앵커의 시선 이걸로 하는 거고 그 저희가 이제 이거 요렇게 책상을 만들었어요. 교실을 넣으려고. 그래서 여기 앉아 강의하는데 이 두 개의 프로젝트 나가고 있으니까 선생님 애들 봐야 되잖아요. 애들이 이쪽 보면서 뒤를 보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요번에 카이스트에 이제 다음 주에 설치를 합니다. 서울예대 교실을 하나 이렇게 꾸몄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저 미래 교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면서 선생님은 또 선생님 수업 이걸로 하면서 하는 거를 이제 이번에 설치를 아마 1월이면 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저 방에 본 것처럼 이게 모니터가 5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예, 줌 듀얼 모니터 모드가 돼야 돼요. 줌을 쓸 때. 그러면 이제 뭐 도큐멘 쉐어링 사람들이 나오고 그걸 여기다 잡아 넣어서 여기 나가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유튜브가 나가야 되고 우리 이제 이 믹서. 여기 요건 누르는 게 다 여기 스위칭이 되는 믹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이 높낮이 요걸 지금 버튼 누르면 내려가고 높아서 우리 그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카메라하고.
근데 이거를 다섯 개 모니터가 있는데 높낮이를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특수하게 만든 거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첫 데모를 학회할 때 한 거죠.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 조 교수님이 큰 선물을 하고 우리 오프닝은 11월 1일 날 했는데 그 전에 교육학회하고 미디어공학회가 했으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 네, 그래 하여튼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런 학교 안에 지금 이 컨트롤룸과 스튜디오가 있는 방식의 고전적인 방송국을 셀프로 바꿔야 된다. 예, 네, 저기다 저거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이런 나가는 것들을 방송실 이렇게 바꿔나가자. 또 무슨 그 저는 이제 유나이티 스쿨 이거 하나 있는 교실은 어디나 되니까 그 컨텐츠가 클라우드로 올라가면 쉐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룩하게 보면 이제 유나이티 스쿨의 그 시작이 이미 된 것이 아닌가 각 학교들이. 근데 지금까지 코스나 이런 데 있는 게 제작이나 편집이나 그 과정이 너무 복잡했으니까 이제 강의 장치로만 이것이 각 대학에 들어가면 이 교수님은 본연의 그 코칭의 역할로 가고 강의는 이제 많은 사람 쓴 걸 쓰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교실에 이렇게 프로젝터를 여러 대 달아가지고 학생들 뭐 웹엑스로 하든 커넥트 프로로 하든 쭉 달아주고 선생님이 나오면 선생님이 크게 나오니까 학생들이 여기 보고 다 되니까 선생님 뒤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그걸 플립트 뭐 교실 그 이미 썼으니까 플립 클래스나 썼으니 플립 티칭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저거를 하나 이제 누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때 장단점 첫 번째 장점은 이건 아이 컨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기서 항상 카메라 보고 자기 저 화면을 보고 하니까 항상 앞을 보잖아요. 그 저걸 보는 모든 10만 명, 100만 명 학생들이 시뮬테니어스 버추얼 아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10명을 내가 해외 초청하겠다. 이 버추얼리. 그래서 이 방에는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때 이건 없었어요. 그때 이건 없고 그냥 강의를 원격에서 했는데 시차가 안 맞는 분은 녹화한 걸 보내면 우리가 플레이했고 여기 프로젝트 두 개로 스크린 크게 해서 한 거예요. 와이드로. 그냥 극장같이 됐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디오 이러니 코리아에서 그 코엑스에서 하고서 실제 비디오인데 여기 비디오가 있나? 아, 비디오가 없네. 행정부처가 먼저 써야 돼. 세종, 서울 연결해서. 그 이게 지금 이번에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게 어느 제약회사 교실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고개를 들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프린아웃을 쳐다보는 컨퍼런스나 지금 회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회의 가면 다 프린아웃을 주니까 그거 쳐다 앞에 바닥 보고 있지 앞에 안 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돼서 지금 뭐 보스턴 사이언티픽 이런 데도 이제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제가 서울여대 시범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난번 행정학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좀 차관님, 뭐 여기 박 교수님 오고 급히 스크린 두 개 크게 가져가서 줌 키고 여기 출력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업데이트가 돼. 그렇죠. 네, 발전하는 거죠. 이게 그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 이사인데 이분들 밖에 계시는데 이렇게 합성에 줌이 나갔고 여기서 발표하시고 예 네, 여기서 발표하고 그 이제 오전에는 이걸로 했죠.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이제 저기 뭐야 그 차관님 오시고 한 것도 이걸로 해서. 교실을 저는 이제 이렇게 스크린들을 다 둘러가지고 하얗게만 프로젝터 12개 정도 달아서 느낌을 완전 극장처럼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은 거죠. 전체를? 사면 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MIT, 스탠포드 뭐 다 붙여주는 거죠. 드론 학생. 왜냐하면 지금 그 뭐야 그 랜섬 뭐 음악회 이런 거는 썸네일로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느낌 주는 거지. 모든 교육은 이게 가능하겠다. 여기다가 큼지막하게 켜주면 교실 하나씩 톡톡톡톡 켜주면 이 학생들이 같이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교실도 똑같이 키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있느냐 없는 차이지만은 전부 다 이 스크린이 이걸 보잖아요. 저기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버추얼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버추얼 클래스 강의를 하면 공간을 해결할 수 있다. 지역적 차별화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교탁을 이걸로 대체하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자. 그런 거고 예, 이런 회의실도 이제 이런 방식을 바꿔버리면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회의실이 그냥 바뀌어버리니까 모든 세미나 회의실에서 주로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표 내용은 회의로 갈 수가 있고 녹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그날 여기 계시잖아요. 하신 날씬하게 나오셨네. 교수님들 방을 이제 항상 연구하고 하는 것도 소통하는 데니까 이렇게 이제 꾸미라 해서 아 그럼요. 이게 제가 이게 중국에서
중국에서 여기 제가 있잖아요. 그 광주에서 인바이트 스피킹 하러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러닝 뭐 이런 협의를 할 때 제가 할 때 스크린 이렇게 나갔어요. LED에. 다른 사람이 PPT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온통 붉은색?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연장. 무슨 회의장, 강당은 다 이걸로 바꾸자. 그렇죠. 강당용 솔루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프롬터도 나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지난번 애트리에서 했던 그 44주년, 아니, 요건 44주년 저 기념 행사를 하는데, 전부 초청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막 이제 새로 원장 취임하셨는데, 취임식도 이렇게 해줬고, 이때 여기를 줌으로 붙인 거예요. 네 군데를. 광주, 서울, 뭐, 부산, 이제 그쪽에 회의장을 연결하고, 여기하고 2,500명한테는 방송을 시킨 거예요. 와우저 서버로. 그래서 우리 한 대로 다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 프롬터도 또 원하신다 해서 우리 거 장비에 프롬터도 내보내주고, 이제 축사도 읽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거를 그날 하고서, 했고, 이것도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AR, VR 컨퍼런스를 이렇게 VR로 해줬거든요.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해줬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 못부터 앉았잖아요. 이게 떨어져서. 500명 와야 손익이 된다는데, 뭐 150명 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합성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여기도 이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다 하면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도 이게 LED가 한 4m 이상 되는 거가 이쪽으로 16m 큰 스크린에 이게 두 개 달아가지고 예, 이 중국 애들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게 광주 TV 방송인데 계속 파워포인트밖에 안 나오고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오후에 제 장비 가지고 해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쉬고 내 거 하나로 이거 한 거예요 다. 그리고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 이제 저런 식의 이제 그 방식들로 저는 이제 컨텐츠가 뿜어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LMS 관리나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믹서인데 이제 그 프로덕션 스위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거 저작도고 여기서도 이제 예 특허 그런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되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뒤에 배경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저 배경을 갖다가 이제 학교 뭐 다른 걸 바꾸면 그게 딱 바뀌는 거죠. 여기는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그 스타일들을 바꾸는데 이런 방을 저희가 이제 한 50개 룸, 오픈 룸으로 된 것도 있고 이런 식도 있고 다 줘서 그걸 다 바꾸니까 무한대 컴비네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상 스튜디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엔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3D 오브젝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데서 여기서 DNA가 보이게 되는 거죠. 저렇게.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마음대로 뭐 이게 보이면서 할 수 있게 해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2D만이 아니라 3D로 하고 이게 또 AR로도 다 되는 거니 크로마키 없는 데서 그냥 할 수 있게. 그